그럼 연근의 어선을 타면은 다들 경력자예요? 아, 다 경력자예요. 나이도 아빠고 실력도 아빠고 다 잘해요. 초보들은 연근해를 못 타나요? 탈 수 있어요. 무조건 탈 수 있어요.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탄다. 아, 내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맨 밑바닥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의 맨 밑바닥. 그 배의 맨 밑바닥은 역할이 뭐예요? 거기 이제 맨날 구물 땡겨야죠. 하차는 이제 막 그런 일 다 해야죠. 배에 들어가면 막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죽은 뒤 살면 돼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튀기면 안 되고. 처음 딱 오면은 쭈뼛쭈뼛 걸릴 거 아니에요. 배가 생소해요. 막 뭔지도 몰라. 배 사람들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느껴본 게 사람을 처음부터 무시하지 않아요. 처음 오잖아요. 이 새끼가 깡다구가 있나? 만만한 놈인가? 바멍청한가? 툭 건드려요. 말로? 아니요. 그냥 행동으로도 건들고. 네. 어? 가만히 있네? 이거 찍힌 거죠 이제. 어디가 다 불려댕겨요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근데 하기 싫어. 아, 하기 싫다고 하면 되고. 현장한테만 안 찍히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다 돈 벌러 온 사람들인데. 아,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어차피 다 선원. 그렇죠. 선원. 어, 선원 중에다가 좀 있어 보인다. 들어 살짝. 다 알잖아요. 근데 선장한테 왜 찍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사랑 소통하시는 분인데, 본사랑. 아, 다음부터는 내가 이 배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새끼 안 된다 이러면은 바로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선장은 찍히면 안 되고 나머지는 짬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죠. 다 똑같은 선원이다. 이게 약간 좀 놀려도 확 이제 되돌아라. 그 죽지 말고 쫄지 마라. 뭐냐? 쫄면은 계속 시키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이시네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원형어선에 관해서 썰을 쭉 풀어주셨고. 네. 그리고 나서 뭘 할 예정이셨죠? 이제 연근해를 타려고 했죠. 제가 연근해 타러 갔어요. 진짜 실제로. 연근해는 어디로 타러 가요? 부산으로요. 원형어선을 타고 왔으니까 연근해는 쉽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와, 근데 이게 원형어선보다 제 체감으로는 일 쪽으로는 쉬워요. 괜찮아요. 정신 쪽으로 한 2,000배, 3,000배가 더 힘든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이 없어요. 40명이 총 타는데 40명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짜깐한 배. 원래 항상 외국인이랑은 이제 약간 좀 제가 사관과 부원 이런 관계였는데 거기서는 똑같은 다 평등한 관계가 된 거죠. 이제 제가 아무리 사관으로 갔다 해도 60살, 70살도 있어요. 그분들이랑 저랑 배를 탔어요. 한 3일간. 다 할머니 하선했거든요. 저희가 부산에 출항해서 이제 고등어를 잡기 위해 제주도로 갔죠. 이틀 동안 작업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먼 바다를 보며, 아, 이거 내가 1년 더 타야 되는데 될까? 아, 근데 너무 막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일단은 전 덩치가 크죠. 그 사람 다 작아요. 그 엄청 쬐끈한 배에 다 침대가 1인 1침대. 근데 제가 눕잖아요. 얘 절반이 남아요. 다리가 펼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바깥으로 빼야 돼요. 이 밑에까지 다 닿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거기는 2시간씩 당직이에요. 조타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보면, 어, 2시간 당직 쉽잖아. 2시간만 작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들이 키만 2시간 잡고 나머지 거의 20시간 가까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진짜 그냥 고기 다 잡고 나서 거기 새벽에 밤에 조업하는 거라 아침에 잠깐 5시간 자고 그러는 거죠. 눈물이 나거든요. 밥도. 아니 원형어선 밥이라 잘 나와요. 나 까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연근 까는 건 아닌데 저희 아빠도 연근의 선장님이라 존경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아, 이거 30년이나 하셨다고 아버지가? 이게 말이 되나? 비교를 했죠. 원형어선과. 큰 배는 화장실을 좋아해요. 진짜 각 방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푸세식 딱 하나예요. 그 30명이 넘게 이용을 해요.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좀 살 집 있다 보니까 푸세식을 잘 못 써요. 이게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파도가 치는데 똥을 못 사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돼요. 이러고 다녀야 돼요. 계속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 쬐깐한 배 톤수에 잘 수 있는데도 마련해야 돼가지고 너무 작아요. 의식주만 잘 맞으면 전 타려고 했어요. 근데 식도 안 맞죠. 주거 환경도 안 맞죠. 옷은 제가 옷 사 입으면 상관없죠. 두 개가 안 맞으니까 아, 너무 제가 아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더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말 주변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저만 전라도 사람이었고 나머지 한 30명 정도가 토종 부산 사람들이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말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진짜 그 할아버지 쓰는 거 부산 사투리 알죠? 뭐라 하는데 몰라요 저는. 아 진짜 원형어선 더 힘들었어요. 어쨌든 연근해서는 이번 처음 타보신 거죠? 네. 작업하는 걸 알려줘요? 어떻게 작업하면 된다? 알려주는데 그럼... 그냥 지금 스타일로 알려줘요. 약간 좀 이렇게 스파타식으로 알려준다. 네, 그쵸. 아. 제 이름은 없어요. 옆에서 막 빨리 해라 욕하면 안 되죠. 이제 영상 욕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하여튼 저도 연근에 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원형어선 탔던 경력은 연근에서 안 쳐줘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원형 타고 와서 잘하겠다 생각하죠. 저도 잘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죠. 원형 탄 자부심이. 네. 갔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됐어요. 저 혼자. 아니 그러니까 일은 더 훨씬 쉬워요. 일 자체는. 근데 의식주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어른들과 좀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돈을 조금 벌어도 젊은 사람과 같이 이런 게 좋아요. 그 배에서 제일 어렸어요? 어디 가든 제가 막내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살이죠. 23? 네, 23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지금 연근에 어디서 하고 계세요? 여수요. 왜 그쪽으로 안 가시고 부산으로 가셨어요? 사실 저는 아빠랑 일하기 싫어. 네. 그 다음엔 어디다 알아보셨어요? 연락이 와요. 면허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배에는 사람이 모자라요. 이 모든 지금 배 현실이 그래요. 아 사람이 항상 부족하니까 이제 배에서 내렸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계속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쵸, 오라고. 그쵸. 원양어선에도 연락 오고 연근에서도 연락 오고. 아, 그쵸. 근데 원양어선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 먹으셨으니까 네. 일단 연근에를 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뭐 준비해야 돼요? 원양어선이랑 연근에 차이가 있어요. 원양어선은 자격증과 교육이 다 필요해요. 하지만 연근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탈 수 있다는 거. 그냥 진짜 몸만 갖고가 탈 수 있어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탈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탈 수 있어요. 18세 이상으로. 그러면은 뭐 준비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사비로 사죠 다. 이불 필요하죠. 아 이불도 사야 돼요? 이불도 사야죠. 아 그래서 이불 안 원양어선 이불 줬어요. 연근에는 다 사가야 돼. 모든 걸. 씻을 때 뭐 샴푸 필요하고 바디워시 필요하고 비누 칫솔 자기 숟가락 젓가락도 사가야 되죠. 그다음에 옷.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하기 전에 옷 다 사가야죠. 연근에는 배 한 번 타면은 얼마만에 내려요? 일주일 왔다 갔다 한 번씩 계속해요. 아 일주일마다 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사계절 옷을 다 가져가야 돼요? 솔직히 돈이 이렇게 풍족해서 배를 많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네. 한 번 벌고 뭐 그다 쓰고 막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근의 사람들이 내가 뭐 일주일 동안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다음 또 한 이틀 만에 탕진시키고. 일단 제대로 된 주거 지역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간에 살면서 옷 같은 거는 뭐 그냥 배에다 놓고 이 배가 내 집인 것처럼. 네. 그럼 계속 끝까지 안 내리고 계속 타는 거죠. 근데 회사 입장에 좋죠. 왜냐면 그 배에 더 잘 아는 사람이 계속 타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잘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태우는 것보다. 작업복도 사야 되고. 네, 작업복도 사야죠. 휴지도 개인입니다. 아 휴지도 사야 돼요? 휴지도 개인. 화장실 휴지? 네. 그냥 모든 게 다 개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진짜 배에서 주는 거 없어요. 다 챙겨가면 돼요. 한국에 쓰는 거 그대로 챙겨가면 돼요. 연근해가 보통 무슨 물고기를 잡아요? 다 잡죠. 한국에 나는 고기들. 그 배는 고등어를 네. 주로 잡는 배고. 네. 그러면은 고등어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고등어들이 때려다니는 고기라 소나라고 있어요. 어근 탐지기. 네. 레이드를 키면은 이렇게 모여있는 게 보여요. 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레코 하죠. 그럼 고등어가 주로 잡히겠지만 네. 고등어 말고 딴 것도 잡힐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잡어들 잡히죠. 그런 잡어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 바로 운반선이 되고 있어요. 운반선이 바로 실어버려요. 이 어선은 그물 던지고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제 고등어 이게 다 분류해놓으면은 바로 가져가요? 네 맞아요. 다른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잡고 나서 하역하기 위해서 입항을 하거나 아니면 운반선을 두 달, 세 달 만에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탔던 배는 아니에요. 여섯 척이 같이 다녀요. 여섯 척 중에 고기를 잡는 배는 몇 척이에요? 한 척이죠. 본선. 그러니까 본선과 다른 배들이 힘을 합쳐서 잡는 게 대형 선망이에요. 네. 왜 대형 선망이라 하면은 한 선단을 이루어서 같이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여섯 척이라 필요하잖아요. 아, 그 대형이 큰 대형이 아니라 대형을 갖춰서 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본선 한 척 있고 네. 나머지 다섯 척은 무슨 역할이 있어요? 운반선 태척, 불빼, 세컨드 불빼 가지고 본선에 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빼는 항상 불을 켜고 있어요. 고기가 집어대라고. 그러면은 불빼가 이미 나가서 집어를 하고 있겠죠. 고기 일종 집어댔다 와라 투망해라 이렇게 하면은 본선과 운반선이 같이 갑니다. 이제 그물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배 있죠 운반선 잡아가지고 계속 쪼여요. 그물을 엄청 큰 그물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고기가 점점 모이겠죠. 네. 거기서 바로 운반선이 그 크레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다에서. 아 고등어 못 도망가게 이렇게 쳐놓고 네. 그냥 이렇게 퍼가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거기서 막 이제 좀 돈 되는 고기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카테라 해가지고 엄청 기다란 대나무 창이 있어요. 네. 고기 이렇게 거는 거 그걸로 이제 횟감들은 빼가지고 시장에 팔거나 가족들 갖다 주거나. 아 그러면은 배 두 척은 그냥 불만 켜고 있는 거고 네. 그냥 본선은 그물 치는 거고 네네. 이게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물을? 모든 작업이 사람으로 하죠. 이제 선미 선수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본선에 맨 끝 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맨 첫 그물은 맨 밑에 사려져 있고 줄이 그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맨 끝 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다른 배한테 넘겨요. 그러면 그 줄을 잡고 빙 둥그로 싸는 거죠.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반선이 띵 와요. 그물을 또 가운데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배 본선은 그물을 계속 당기고 있죠. 그러면은 그물이 점점 쪼여질 거 아니에요. 그 운반선은 그때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자기 배에 걸쳐가지고 고기를 퍼고 가는 거예요. 그물을 그냥 이렇게 두르면은 밑엔 터져 있잖아요. 아니 밑에 쪼이죠. 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펼치면은 아니, 바닥까지 이렇게 해갖고 둘러서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네. 그물이 딱 레꼬를 해요. 팅팅 펼쳐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메인 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물이 이렇게 있어요. 뻗어 있어요. 네. 밑으로. 그러면은 둘러싸요. 그러면은 계속 그 밑에 있는 그물은 밑에 추를 달아놨기 때문에 네.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네. 그물 자체가 이제 그때는 밑에는 막 고기들 막 이제 도망가겠죠 막. 네. 근데 그 수심대로 못 도망가게 그물을 더 밑으로 내리는 거죠. 더 깊게 못 들어가게. 예. 더 밑으로 내리니까 고기들이 어 뭐야 뭐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어리둥절 해가지고 못 내려가고 있는 거죠. 빠져나갈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그물이 쪼는 그물이 있어요. 아. 그거를 쪼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구멍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네. 얻겠죠 구멍이 나중에. 네. 그렇게 밑에도 닫고 와 네. 근데 위에서 이제 퍼가는 거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사람이 일단 손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야, 기계가 잡고 있죠. 기계가 잡고 네. 있죠. 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거는 거기서 기계만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은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물 땡겨야죠. 잠깐 이 그물을 이렇게 쪼는 과정은 기계가 하진 않죠. 사람도 하죠. 아 그건 인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기계는 잠시 도와줄 뿐 기계가 이제 딱 쪼아요. 그러면은
구물이 걔도 어딘가에 한 군데 계속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디다 쌓겠어요? 누가 쌓고? 사람들 쌓겠죠. 구물 잘못 쌓잖아요. 네. 나중에 투명할 때 구물이 엉켜버려요 다. 이게 그냥 구물이 아니라 옆에 체인도 있고 구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서로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구물 포인트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계속 당겨갖고 구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 또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이쁘게 네. 쌓아놓는 거예요. 네네 그쵸 그쵸 그쵸. 잘못 쌓으면 이제 뭐 성장이 대발노발하고 그럼 이제 한번 그 고등어 때를 잡기 위해서 불배도 들어가고 이제 본선을 포진해갖고 둘러싸고 퍼내고 그 작업이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두세 시간이요. 네, 고기 많으면 4-5시간. 그게 이제 그물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까지 다 합해서 네. 4-5시간 정도면 일이 끝났잖아요. 뭐 누가 끝났대요? 다 걷어들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또 해야죠. 아, 또 던지러 가요? 또 던지러 가죠. 또 던지러 가는데 또 가까이 있어요? 또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죠. 원양어선이 아니잖아요. 아. 명근해잖아요. 이 수영이 겁나 좁아요. 이 자체가. 멀리 안 가요. 아, 그 여기서 한번 던지고. 또 옆에서 던지고. 또 던지고. 네. 아, 어차피 걷은거 다 거기 있으니까. 네. 주위에 우리 배만 있는 게 한 20척, 30척 있어요. 그럼 다 불을 켜고 있어요. 거기 다 글로 모이겠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거 언제 끝나요? 이제 아침 날 밝으면 이제 고등어가 밑으로 들어가면 밤이니까 불 켜면은 고등어가 올라오는 거고 해 뜨면은 그쵸. 다시 다 흩어지고 그렇죠. 그럼 날이 밝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날이 밝아야 월명기라 해서 그때가 대형 선망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조업을 안 하는 기간. 대형 선망이 지나다니면은 작업을 못 해요? 그렇죠. 대형 선망이 딱 작업을 시작하면은 그 주위 한 1.5km 반경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왜냐면 서로 구물이 엉켜버리면 큰 대형 사고니까.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는 건 몇 시에 시작해요? 한 7시, 6시. 해가 좀 없어진다. 그럼 그때 시작이에요. 아, 그럼 겨울엔 좀 더 빨리 시작하고 그쵸. 전 겨울에 탔으니까. 아, 그지 같았어요? 진짜로. 아, 그럼 여름에는 좀 작업 시간이 짧겠네요. 여름에는 작업을 거의 안 해요. 한 4월달부터 한 7월달까지 금옥이라 해가지고 그때 안 하고 15일날 보름이 엄청 크게 뜨잖아요. 보름달. 그때도 작업을 안 해요. 빛이 너무 밝아서. 거기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배를 타고 첫 투망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하루 있다 바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해 뜨면 그때부터 뭐 해요? 해 뜨면 자야죠.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죠. 하지만 당직이란 게 있죠. 배가 움직일 수가 아니에요. 배는 뛰어난다 해요. 배를 엔진을 스톱하고 바다에 붕붕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네. 낮에 이동하면 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불배가 항상 불을 켜러 먼저 가요. 낮에 이제 출발하죠. 이제 불을 켜고 계속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고기 좀 있다 옆에 보인다 저거 잡았다 하면 바로 거기 가는 거죠. 일단 제주도까지만 가면은 거기서는 목적지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공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수역 내에 그냥 알아서 어디 그냥 떠달려 다니는 거예요. 그 떠다니다가 여기가 고등어 많다 그럼 거기 또 던지고 또 다음날 날밝게 계속 던지다가 그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반복하기 싫어서 내렸어요. 연근의 어선 이것도 선장이 있죠? 있죠. 이거 하나 있어요. 특별한 거 어로장. 그분은 선장님보다 훨씬 돈 더 받는 사람이에요. 선장은 약간 좀 선원관리 거기서 약간 배 운전도 막 하고 선장은 그 배의 대빵 어로장은 팀의 대빵 네 6척의 대빵 어로장은 세금 막 옛날에는 막 6억 7억 정도 했대요. 그럼 어로장은 어떤 배에 타고 있어요? 본선이에요. 본선에 선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장은 이제 그냥 배에 관련된 것만 담당하는 거고 어로장은 이제 최종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지시를 어로장이 감독 네 니 어디 가라 이런 식으로 다 조정하는 거죠. 원영 선생 때 그때 당번도 있었잖아요. 네. 연근에는 그런 거 없죠? 아,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저 짬 찼다니까요. 솔직히 옆에 내가 팬티 한번 빨았댔잖아요. 네. 울려요 맨날 이게. 너 그런 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근데 지들 한번 타보라 그래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연근에는 내 수익을 어떻게 결정해줘요? 지금 월급이 있어요. 똑같아요 원양어선이랑. 1년에 고기 잡은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포합을 똑같이 줘요. 기본 월급 얼마 정도예요? 200이죠. 이거는 짬 차이마다 달라지나요? 20만 원, 3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게 월급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네. 포합만 차이 나지. 포합? 포합이 네. 고기 잡은 값. 그거는 이제 올해 제일 많이 받겠죠? 선장이 그 다음 많이 받겠죠? 네. 그게 엄청 차이가 나요. 아,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어로장과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나중에 고기 판 값을 똑같이 뿜빠이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짬 많은 얘네한테 살짝 붙으면 돼요. 그런 것도 살짝 하라 살짝 좀 이렇게 핥아주면서 같이 술 한잔 먹자 하면 먹어주고 이게 다 선생님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죠?